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중에 특별히 이제 표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초청장이 예수님께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베세다에서 가나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13km 정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가나가 여기 있죠? 예,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나, 여기까지 이제, 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여기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는요, 사실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여기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이니까 빌립도 아마 이 갈릴리 가나에 가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초대에 가려면 빨리 서둘러야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이제 하루길 정도면 갈 수가 있는데 하루길 정도에서 이제 빨리 서둘러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 고백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거기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장을 받아서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일주일 그 엿새라고 하는 날도 사실 이래 그러니까 안식일 7일도 사람들은 그 복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쉬는 날이었으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도 복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사흘째 되는 날도 이 복된 날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히브리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3은 뭐 하나님의 숫자다. 삼위일체니까 삼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창세기에 보면 여기 창세기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여기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한 번만 있는데 세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흘째 되는 날을 좋아하는 거죠. 뭐 그 결혼식장도
결혼식도 뭐 우리 같으면 요즘 뭐 결혼식 가서 뭐 하루도 안 끝나지만 어느 나라 가면요 뭐 일주일 내내 결혼식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혼식을 오래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예식이 엄숙하고 경건하고 자기의 죄를 뭐 뉘우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예식들은 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게 무거운 분위기인데 이 무거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축제처럼 지켜야 되는 어떤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딱 하나 결혼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 결혼식이 주로 어떤 날에 열리냐면 셋째 날에 이제 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일이라 화요일에 아마 열리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은 셋째 날 되는 날에 이제 가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나타났는데 제자들도 이제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다나엘도 자기 고향으로 이제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혼인잔치는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늘 엄숙하게만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기쁜 날 혼인잔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혼인잔치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의 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그이이 청함을 받은 참석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지체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혼인잔치에 관련돼서 미리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일은 마태복음 25장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겠죠.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단순히 예수님이 참여하신 혼인잔치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잔치에는요, 하여튼 음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결혼식에 가면요, 결혼식 가서 이 음식이 잘 나오면요, 갔다 오신 분들이, 그집참 음식 잘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결혼식에 가면요, 음식이 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 갔다 왔는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었다고 먹고 라면 또 끓여 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또 이스라엘은 음식과 더불어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이 엄숙한 곳이니까 그나마 즐거운 엄숙한 절기를 지내던 사람이 그나마 즐거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좀 취해보고 즐거워 봐야 되는데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집에 뭐 어떤 일을 맡았는지 아니면 뭐좀더그 깊은 관련성이 있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만 보고는요 아주 그냥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예수님이 말이야 엄마한테 여자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아우 예수님이 정말 그저 버릇이 없는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말할 땐 여기 여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귀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귀네라고 하는 말이 이 여성, 이 부인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의 여성 높여 주는 말을 남자는 무조건 사장님 그러고 여자는 여자도 사장님 뭐 이모 뭐 어머니 그렇기도 하는데, 여자들에게는 여사님 뭐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님 이렇게 부르면 뭐야 그 여성들을 엄청 높여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자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사님 뭐 이렇게 이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사님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뭐야 약간은 농담조가 되는 거겠죠. 약간은 농담조로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도 엄마는요 농담조로 그렇게 불러도요 불러도 뭐 별로 뭐 떨떠름하지 않습니다. 별로 뭐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이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투도 나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데, 아이고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나 아직 일할 때가 안 됐는 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 말의 어투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읽는 사람은요 읽다가 보면 이 글로는 말의 어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글만 읽으면 아 우리 예수님이 아, 엄청나게 까칠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잘못한 사람들, 그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 오류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이건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내고 때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아유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냥 아무 대답도 안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뭐를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뭐 이렇게 그 항아리 만드는 사람들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항아리 만드는 사람들 장인이 있더라고요. 항아리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흙으로 그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약도 바르고 다시 불에 넣어서 굽기도 하고 항아리를 만듭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뭐야 이 항아리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두세 통들은 이게 통으로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로 갖다 부을 수 있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여섯 개에다가 모두가 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제 뭐 결혼식장에서 막 분주하게 막 이거 여기저기 돕고 일하다가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말고 예수님이 시키니까 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물동이 이 동이에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여섯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또 하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이게 뭐야 이 결혼식을 이 주관하는 어떤 이 최고의 사람이 이 물을 마셔보는데 그게 포도주인데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도대체 이런 최상급의 포도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지금 주느냐? 다른 집에는 보통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좋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엔 취하고 나니까 도대체 술 맛인지 물 맛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때는 나쁜 포도주를 막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집은 반대라고. 이 집은 나쁜 포도주를 먼저 낸게 아니라 앞에 포도주도 좋았는데 지금 포도주는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사실 뭐 포도주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서영석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처럼 스페인 사람들은 늘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 맛을 딱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애 장도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죠. 아이, 술잘 마시는 사람은 술 맛을 압니다. 아, 이딱술 마시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술인지 뭐 어느 나라 술인지 압니다. 포도주도요, 포도주 맛을 보는 사람은 이 포도주를 딱 마시고 나면요, 이 포도주가 뭐 어느 나라 몇 년산이다. 뭐 포도의 품종은 뭐다. 그런 것까지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혀가 아주 대단히 발달된 사람이고, 이 포도주의 품종을 전부 외우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도주의 품종을 그 정도로 하려면 최소한 집한채 값은 날렸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이제 커피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맛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커피 맛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커피 맛 조금 보면, 아, 이건 어느 나라 커피다라고 하는, 대충, 감은 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도주 맛을 연회장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칭찬,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신랑한테. 아니,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쁜 걸 나중에 내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도 사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이 포도주를 떠다가 준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하인들은, 아,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연회장에게 가고, 또그 다음에 결혼식장이 이제 엉망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걸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일곱 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기적과는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으라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기적을 행한 것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뭐그뭐그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도 1960년대만 해도요, 기도원마다 신유 집회, 치유 집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교단도 성결교단은요, 아예 신유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교리로 세우고 또 그것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유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유로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그 앞에 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의 의료도 뭐 별로였고 병원비는 엄청 비쌌으니까 하여튼 수많은 병자들이 오는데 거기서 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암이 낫기도 하고 뭐 중풍이 낫기도 하고 뭐 그냥 가벼운 건 배앓이도 낫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픈 걸 낫기도 하고 그러면서 낫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났고 또 그중에서는요, 헌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신유 집회만 해갖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또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표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표적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을 거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예수님의 목적을 거절까지 해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니까 인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해요. 많은 표적을 행했대요.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 이게 요한복음의 일곱 개 표적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을 행해서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기적은요. 그냥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추앙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기적의 동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뒤로 제껴주고 자기를 앞세워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오염된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신성시하고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요. 이게 뭐냐면 사물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물은요. 뭐 화학기호에 보면 H2O라고 해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딱 합치면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물이 이 되는 원리가 대단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막 날이 더울 때는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다가 이제 이것이 하늘에서 다시 찬 공기가 되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구름이 돼갖고 이 먹구름이 되면 다시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땅에는 다시 이제 물이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이 습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피가 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촉촉히 적시면 산이나 또 이 밭에 작물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골짜기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요 지금 온천지가 이제 아스팔트라서요 물이 땅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 아스팔트가 아닐 때는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물이 땅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이 지하수가 잘 안 나와요. 과거에는 뭐 한 10m만 파면 지하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100m 파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돈을 물쓰듯 한다고 해서 물쓰듯 하는 거 뭐 그거 뭐 범죄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물 사 먹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물 사 먹을 날이 올 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유럽 갔다 오시는 분들은 유럽에서 물 사 먹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물 대신 맥주 먹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나라는 뭐 물 대신 술 먹는다고 뭐 그렇게 말했는데 물 사 먹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물 사 먹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치수를 한다고 하면서 한강도 맞고 낙동강도 맞고 금강도 맞고 이렇게 막고 치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국가가 됩니다. 이게 적당히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나라는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기후 환경의 변화로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한 2도 이상 높아졌어요. 2도 이상 높아졌는데 그것 때문에요. 저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니까요. 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양의 어떤 섬나라는요. 그 해발 1m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제일 높은 곳이. 그런데 그 나라가요. 물에 잠겨서 이제 곧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산업화로 인해서 이 오염물질이 이 뜨거운 오염물질 뭐 탄소가 막 배출되니까 이게 그 기후가 올라가고 또 빙하가 녹고 또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는 또 부족한 거야. 식수와 사람이 살 것은 또 부족한 거야. 뭐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홍수에는 이 가뭄에는 뭐 먹을 물이 있어도 홍수에는 먹을 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물이 다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포도주는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포도주는요, 이 포도를 넣고 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니까 이 포도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오면서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본질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물을 그냥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들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본질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물의 본질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만약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당신 안에 이게 덮쳐 있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원래 뭘까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인 우리의 본질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로 의롭게 하는 그 의인으로서의 본질로 바꿔주십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본질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생명의 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매를 못 맺고 쭉정이만 있었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샘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 쓴물만 나오는 거야.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쓴물만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쓴 것을 내뱉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 이 속 안에 있는 이 쓰라림만 자꾸 바깥으로 내는 거야.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쓰라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뭐가 나가냐면 생명의 샘물 같은 은혜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본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나는 안 바뀌어. 그러면서 계속 입안에서 뭐냐면 쓴뿌리에 의한 이 쓴물, 마라의 쓴물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전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인도 상처받고, 목사도 상처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처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본질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꿨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졌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빚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바꾸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 바꾸려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바뀌고 나서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갈릴리 혼인잔치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항아리 6개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사물의 본질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또 당신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행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알고 보았다면
더 잘 믿는,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사물의 본질을 바꾼 것이고, 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또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며 새롭게 되었으며 본질이 바뀌었음을 깨닫고 이 맞는, 걸맞는, 본질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